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네, 저희가 이번에 트로트 특집으로 재밌는 연주를 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레스폴, 두 번째 시간에 SG가 굉장히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발했다. 그죠? 의외로 굉장히 분발을 해서 레스폴 직후에 아주 안 좋은 줄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밀리지 않는 아주 발군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정말 걱정이 기대보다 더 많이 되는 모델이긴 한데, 그렇죠? 또 의외성을 또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레코딩을 다 해놓고 나서 들었을 때 또 기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팬더로 갑니다. 자, 1번 출전 선수는 이 친구였어요. 그죠? 네, 기슨 스탠다드 50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던 컬렉션의 USA, 네. 예, SG 스탠다드가 두 번째 선수, 마지막 출전 선수로는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험싱싱 모델이 겁도 없이 출사표를 그죠.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이 앞으로의 포텐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러분들 뭐 락범용을 위해서 레스폴이나 SG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실 진짜로 뭐 어떤 험버커 그런 레코딩 전용 기타가 있으면 꼭 레스폴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레스폴은 그냥 갖고 싶잖아요. 갖고도 싶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 팬더의 프로페셔널 2를 듣기 전에 바로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SG부터 한번 모니터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시원시원합니다. 바로 3번 선수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뭐 못해도 실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 팬더 화이팅. 네.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죠. 알겠습니다. 또 계속 쌓아볼게요. 지금까지는 뭐 괜찮은 준수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긁는 백킹 한 번씩 네. 추가해 볼게요. 나름 소유가 쌓이면서 두툼해지고 있죠? 쭉쭉 해볼게요. 충분히 두텁게 잘 쌓여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클린 가볼게요.
토론토는 파형 생긴 것 자체가 달라. 이 뾰족함이 달라요. 지금까지 얘는 그 깁슨유는 꽁치까지 같았거든. 맞아요. 얘는 지금 고등어까지 같이. 그러네요.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신기해요. 확실히 야가네요. 아, 프론트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똑같은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뭐 당연히 솔로도 뭐 리어로 해야 되겠지만 프론트 리어로 했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좀 아쉽더라도 같은 네. 세팅으로 가겠습니다. 아, 소리는 훌륭해요. 네, 소리 진짜 훌륭합니다. 그럼 이번엔 리어로 갑니다. 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 그러게요. 그러게요. 뭐 일단 말은 좀 아끼고요. 네 번째 시간에서 좀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자, 팬더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좋아요. 뭐 훌륭한데요? 네, 그 깁슨유의 사운드하고는 확연히 다르긴 하지만 하이게인이라는 영역까지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락 사운드 들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서 들어보고 네. 뭐 깁슨과 팬더의 차이는 명확할 거기는 한데 깁슨 안에서도 레스폴과 SG가 어떤 느낌의 차이가 맞아요.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스.